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는 리퀴 하나님의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뭔가 다른 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이루어 가실 것 같고 꿈 같은 일들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것 같은 뭔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찹니다. 요즘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뭐가 이게 잘못 나오나 장난인가 싶어서요, 깜짝 놀랐어요.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제 손가락에 마음속으로 BGM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뮤직이 흐르는데 백그라운드 뮤직은 그거예요. 부활 노래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뭐 이런 노래가 나오고 어떤 영화인가 싶다. 그 전까지는 만화 같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뭐 만화 같고 영화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씩 생깁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영화 같고 만화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고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끝에 대해서 이미 한번 본 사람들이고 그 끝을 압니다. 이 모든 이 땅에 여러 가지 역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믿는 이미 본 사람들이고 부활의 이야기, 꿈 같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펼쳐질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소망을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남과 북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화 같을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영화가 될지 아니면 좀 며칠 전처럼 만화 같은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만화가 점점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요즘 뭐 어벤져스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얘기가 꽤 길어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들, 하늘의 복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야기들, 땅에 정말 우리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낼 그 이야기를 압니다. 이 이야기가 몇 편이 더 지나가야지 완성이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남과 북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왔다리 갔다 하면 곤란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롤러코스터라 그러죠. 목요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이었죠. 저희 둘째 아들이 공부를 합니다. 방금 공부하던 나고 뉴스를 보더니 이게 뭐야 그러고 들어갔어요. 금요일날 보더니 또 이건 또 뭐야 그러고 갔어요. 어제 또 이렇게 끌어안고 이건 또 뭐야 그러고 들어갔어요. 우리를 뭐 정신없게 만듭니다. 뭔가 변화되는 건 사실이고 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간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건 하나님 앞에 맡겨두셔요. 하나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뭐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또 이민족 또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하나하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인천숲 복음 행복한 어머니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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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받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